어제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기아의 EV6죠. 지금 뭐 모델 특징, 성능 이런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지금 올라왔던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종 기자. 네, 현대차와 기아가 이제 전기차 시대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먼저 지난달에 이제 아이오닉5를 선보여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네. 이제 어제죠. 기아가 EV6의 전체 디자인과 성능을 공개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일단 평가, 두 차량을 비교해서 좀 평가를 해보자면, 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형제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비슷비슷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물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디자인 측면부터 좀 따져보면, 네. 아이오닉5는 미래 차 느낌이 확 온다. 이렇게 좀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반면 EV6는 기존 SUV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이오닉5에서 좀 과감성이 더 느껴진다. 디자인에서. 좀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사각형 형태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차량에선 곡선이 주로 많이 쓰이잖아요. 네. 하지만 아이오닉5는 좀 각진 형태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오닉5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기존의 사이드 미러를 좀 없애고 그 자리에 카메라를 넣는 좀 시도를 했거든요. 이런 시도도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드 미러가 없어지니까 카메라가 그 자리를 대체하니까 크게 사이즈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디자인에서 이제 현대 아이오닉5가 좀 더 호평을 받았다면 성능 면에서는 이제 어제 이제 공개된 기아의 EV6가 조금 더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EV6는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 중에 가장 높은 가속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고성능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3.5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1회 주행 거리도 이제 450km 미터 이상으로 이게 아이오닉5는 물론 테슬라 모델 Y까지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극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차량은 이제 가격도 조금 비슷하게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고성능 모델이더라도 한 5천만 원 중반대면 두 차량 모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보조금을 좀 고려를 한다면 아무래도 3천만 원대 중반까지 구입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의 가격과 성능이라면 벌써 환호가 터질만 하잖아요. 이미 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전 계약에서도 또 최다 기록을 또 했었고 EV6 또한 기대가 됩니다. 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사전 계약이 아이오닉5가 진행 중인데 네네. 이게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뭐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서 이미 해외에서도 좀 흥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아이오닉5 사전 계약을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달 사전 계약 첫날에만 2만 4천여 대를 팔았습니다. 네. 첫날 하루만에요. 이게 지금 2019년에 출시했던 6세대 그랜저가 보유했던 기존 판매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 신기록을 세운 네네. 거니까요. 이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적이고요. 또 테슬라가 지난해 이제 국내 약 1만 2천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아닌 이제 아이오닉5가 2만 4천 대를 팔았으니까 이미 그 테슬라의 판매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때문에 업계에서는 예상을 이미 뛰어넘었다. 때문에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선전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아도 이제 어제 공개를 했고 또 오늘부터 사전 계약에 돌입을 합니다. 차량 출고는 하반기부터 이어지는데요. 성능 면에서 이미 우수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이제 뭐 아이오닉5에 이어서 EV6 흥행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EV6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하반기 출시하는 그 GT 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가급 네, 이미 뭐 그 뭐라고 하지 그 제로백이라 하나요? 그렇죠. 동시에 출발해 가지고 딱 그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 그렇게 하는 거에서 보니까 1등으로 나가는 모습 영상에서 그렇죠. 봐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좀 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요거 이게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차나 기아가 전기차를 제대로 좀 소개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또 판매량도 사전 계약부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다. 네. 때문에 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계속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뭐 이게 어제 오늘 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게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어진다면은 계속 변수로 계속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로서도 이제 앞서 여러 번 좀 전해드렸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한파로 가동이 중단이 됐고 여기에 이어서 일본 현지 공장에서도 좀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글로벌로 공급 절벽에 처한 상황입니다. 네. 이미 그 여파가 고스란히 국내 업계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울산 1공장을 다음 달 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휴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좀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이 공장에서는 이제 코나부터 아이오닉 5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번 휴업 일주일 동안에만 약 1만 2,500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이어서 모터 공급에도 좀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에 사전 계약 굉장히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연내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는 사전 계약을 지금 연초에 했지만 네. 연말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들이 하반기는 돼야 이제 좀 공급 부족 현상에서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복구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다, 자율차다 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기본적으로 워낙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또 이제 확보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굉장히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